소문난 맛집답게 이미 손님들로 가득 발디딜 틈조차 없는데 성질 급한 사람도 숨 넘어가게 기다린다는 매력 끝판왕. 너 대체 정체가 뭐니? 저도 좀 색달라요. 원래 보통 다 버무려서 나오는데 이게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게 눈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 있어서 조개가 눈처럼 사프시 올라가 있어요. 한여름에 웬 눈 타령?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의 주인공.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심합니다. 와. 네가 알고 내가 알던 평범한 해물찜과의 비교는 거부. 통통하고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갑오징어는 물론이요,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낙지와 달큰한 맛꽃게까지 바다의 싱싱함과 부드러움으로 완전 무장한 해산물 국가대표 입장 완료! 일단 다 통으로 들어가네요. 예. 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한 양념까지 합세한다면 환상적인 맛의 덧맛의 올가비! 무더위도 한 방에 날려버릴 해물찜 대령이요! 분명 소짜를 시켰는데 나오는 양은 대짝. 푸짐한 양에 놀란다는 손님들. 이게 소짜라. 그 다음 해물찜 위에 뿌려진 조개를 쏙쏙 골라 먹는 재미까지. 양념에 안 버무려져 있으니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담백하고 맛있어요. 좀 더 담백하니까 조개 맛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해산물 파헤치기에 돌입한 손님들. 자, 모두 허리띠 풀을 준비되셨습니까? 한입 크게 베어먹는 순간 다이어트 안녕, 잘가. 나 다이어트 이제 안 한다. 아우, 맛있다. 양도 많고 신선하고 매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해산물이 신선해서요, 정말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돌아서면 자꾸만 생각나는 해물찜 누가 만드는 거예요?